통일부 가서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예, 통일부에 가서 그 공무원들하고 면담하고 그랬었죠? 안 했습니다. 난 통일부에 간 적이 없습니다. 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통일부에서 단체들을 이렇게 면담하면서 항공안전법, 저장권법에 대해서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확인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얘기. 아마 그 자리는 저를 아마 뺀 것, 왕따신 것 같네요. 이 자리에서 예. 용인에게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민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계속 살고 싶죠? 예? 여기 이 나라에서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살고 싶죠? 예. 예, 그러면. 그것보다는. 잠깐만요. 내가 얘기를 듣고요. 그러면은 이제 실정법 위반이 돼서 고소고발되고 그렇게 활동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저는 하도 고소고발 많이 되고 재판장에 많이 끌려갔고요. 예. 그러나 저는 그래도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수능이 폭정해서 인간이 모든 권리를 뺏기 예,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면 감옥도 두려워 안 합니다.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증인, 그 얘기는 이제 많이 들었고, 예, 들었고, 그 신념이 있다라는 거는 본인의 신념이고, 그렇다고 김정은하고 맞짱 떠서 무인기 보내고, 어, 이렇게 풍선 계속 보내서 이렇게 위험을 만들고 그러는 거는 선량한 시민은 아니죠. 내가 김정은하고 막장을 떴습니까? 북한 이민에게 거짓과 위선을 속가하는 북한 이민에게 최소한 사실과 진실만을 해도 말하자고 했습니다. 마지막 얘기할게요. 자유의 편지. 아니, 잠깐만요.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아니 왜 부모님만 얘기합니까? 정부가 할 일에 대해서는 정부한테 맡기고 그러면 그 북한과 똑같지요. 우리는 자유민주국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면 또 저 이제 힘들 테니까 그 자리에서 물어볼게요. 괜찮습니다. 예. 그 아까 대북전단 풍선 지금 날리는 거 좀 중단했다 그랬잖아요. 네. 당분간 그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당분간 좀 중단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안 날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중단하라, 달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오물풍선도 있고 시끄러우니까 당분간 좀 잠깐 좀 자제해 달라 그런 아까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 아닌가요? 보내라, 보내지 말라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고요. 그렇게 얘기도 안 했습니다. 어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거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그도 말씀드렸는데 내용은 아니 당신네 보고 인간 쓰레기라는데. 우리 국민들이 요즘에 업무 쓰레기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엄청 열받았다.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당신들이 쓸 쓰레기 아니야, 업무 쓰레기를 보낸 김정은이 쓰레기 아니냐. 아까 얘기 똑같이 방금 들었고요. 같이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게. 대북전단을 보내라, 보내지 말라. 이렇게 아, 그러니까 자제해달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보내라. 아마 어떻게 들으면은 자제했으면 해서 말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보내라, 보내지 말라. 이렇게는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아무튼 그걸 자제의 뜻으로 생각하고 안 보내고 있다는 거죠. 당분간. 자, 제가 물어보려는 거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낼 건가요? 네? 또 보낼 건가요? 계속 보내야죠. 언제부터 보낼 생각이십니까? 그 지금 납북자가족 모임 최성현 대표님이. 자, 내년 봄부터 예. 보내실 건가요? 아닙니다. 곧 보낼 겁니다. 그 납북자가족 최성현 대표님 저한테 엄청 부탁해서요. 국군포로. 납북자들이 송환과 생사 확인을 하는 건 국가의 책무다. 그래서 이건 꼭 보내야 되겠다 해서 내 최성현 대표님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자, 보통 11월부터 3월까지는 바람 방향 때문에 잘 안 보내왔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예? 11월부터 3월까지. 3월까지. 북서풍이 예. 부니까. 예, 예, 예. 자, 그래서 다시 휴직 그때는 안 보낸 건데. 예. 이제 봄이 되면 다시 바람이 남동풍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아마 4월부터. 4월부터. 예. 4월부터 본격적으로 또 보낼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또, 저, 김정은이 또 어떻게 하는가 봐야죠, 일단은. 자, 그러면은, 오늘 법 위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예. 법 위반이 될 경우에도 감수하고 다시 보내겠다는 생각입니까? 김정은이 계속 보내면은, 김정은부터 법 지켜야 해야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인한테. 예. 예. 응? 법 위반을 감수하고. 김정은이 멈추지 않는 한,
핵과 미사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공갈 협박하고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북한 이민에 대한 살림을 멈추지 않는 우리 대북전단은 계속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갈 겁니다. 자, 본인이 법이 위반이 되더라도 그건 감사하고 보내겠다. 그 얘기죠? 감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그 정부는 증인을 포함한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이 실정법, 그러니까 항공안전법, 뭐 저장법 이런 것들을 위반하고 있음을 인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통일부든 국방부든 경찰 등 정부 관계자로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들은 거 있나요? 저는 항공안전법이 위반된다고 그걸 이제 통보 받은 적도 없고요. 그걸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위반입니다. 네, 말씀을 드릴게요. 증인은 이제 북한 인권을 위해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고 이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사실 타인의 또 권리는 침해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대한민국 법입니다. 막상 증인이 자신을 취재하러 온 취재진에게 벽돌을 날리고 주먹질을 하고 P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에게 가스총을 세 차례나 분사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이죠? 예. 최근에 임진각 주변에서 6년째 민박업을 하시는 분이 본의원실에 이렇게 왔습니다. 긴장 고조로 관광객 방문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남북의 위기감에 접경 지역 주민 매우 불안합니다. 접경 지역 주민의 삶의 안위를 무시한 채 대북 전단 살포하는데 접경 지역의 주민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여론과 지자체의 제재에도 대북 전단 살포하는 건 혹시 무슨 뒷배라도 있나요? 당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제3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진행해 주세요. 접경 지역 주민의 불안을 담보로 한 당신의 행동은 남한에서 질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글이 하나 있었고요. 임진강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시는 주민은 민통선 관광 출입이 금지되면서 손님들이 다 끊어져서 예약을 했던 것도 다 취소하고 해서 거의 지금 너무 어렵다는 얘기고요. 연천군의 전국상권연합회가 대북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풍선에 따라서 군부대 외박 외출이 제한되어서 상인들이 코로나19 때하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 인권 위에서 대북전단 살포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이지만 사실 이래저래 국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은 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국민에게 끊임없이 살육하고 피해 든 거는 바로 김씨 왕조입니다. 김정은입니다. 백두대낮에 연평도를 포기했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취재하러 온 취재진한테 벽돌 날리고 주먹질하고 머리채 잡아당기고 가스총 분사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저희 집을 저는 비공개로 쓰겠습니다. 이러면 세 번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북한에서라면 불가능한 행태죠. 대한민국 이거를 그렇게 언론에서 공정파에서 알리면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처사죠. 그죠? 그걸 그 북한에서 알면은 그럼 이한영이처럼 저 아들이나 저 가족이 다 총에 맞아 죽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거 아세요? 전단 살포 금지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남북이 네 차례나 합의한 사안입니다. 이게 특정 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아야 하는 거죠. 제가 평양에 있을 때 끊임없이 국군 침전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법을 위반. 예? 예. 글쎄 말입니다. 조금 위반했지만은 북한의 김정은은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천배 만배입니다. 자, 다음은 김준영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아무튼 통일부 장관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8차례, 그리고 제가 문의했을 때도 4월부터 9월 30일까지 8차례 대북 전단단체를 만나서 항공법 위반에 대한 인지를 확인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대표는, 박사와 박 대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간 적도 없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전단을 보내는 단체를 빼고 무슨 단체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거는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단체들을 저희들이 접촉을 했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여러 단체가 아니라 지금 세상이 다 알잖아요.
왜 저 단체는 안 불렀는지 이유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 이유는 제가 좀 또 살펴보시겠다고요? 예, 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예.